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짜잔! 여기가 어디냐고요? 그 이름도 아름다운 호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호텔에 왔어요. 올해 여름은 또 유난히도 덥고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기절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이 또한 이제 보육교육, 가정보육교육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또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이런 또 제도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호텔에서 이렇게 편한 복장에 찍게 되었어요. 영상을. 그래서 오늘 이걸 하면서 보니까 또 이제 화장실을 딱 들어가 보고 정말 놀랐던 거예요. 그 놀랐던 한 가지가 뭐냐면 야, 이거야말로 진짜 천국의 향기. 천국을 따로 없구나. 그래서 북한의 화장실과 남한의 화장실이 리뷰를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지만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또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참질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네,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임을 오늘 사줬더니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조용히. 사줘서 고마워. 괜찮아. 앞으로 많이 사줄게. 엄마가 돈 많이 벌게, 알았지? 네. 네, 제가 돈이 이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지만 가난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뭐 국가가 뭐 주는 뭐 혜택이라든가 혜택의 대상이 안 되게 되면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 복지의 현실입니다. 양육비 한 푼도 못 받고 사는 이런 불쌍한 인생에 헤쳐나가다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내 인생을, 인격을, 능력을 의심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것이 싫어가지고 저는 구차하게 변명 같은 것을 잘 늘어놓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 강인하게 지금의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걸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삶은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삼천포로 빠질까봐 호텔에 와서 또 이렇게 이렇게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라고 해야죠. 근데 제가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프리랜서 강사이고 뭐 이제 유튜브도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이런 이제 호텔과 모텔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놀라웠던 것이 어디를 가나 우리 대한민국은 화장지가 흔한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는 정말 이게 또 좌변기가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신선들만이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에서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이렇게 위생실이라고 해가지고 좀 일반 말하고 있는 이제 상류급 인사들은 다 이제 위생실이라고, 이게 위생실이 원래는 문화어라고 합니다. 뭐 평상시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똥간이라고 해요. 똥간이라고 해, 그냥. 맞는 거지, 그게. 변속간, 뒷간, 막 이런 말들을 이제, 그 재래식,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애들한테도 제가 막 가끔 가다 똥간이야, 막 이렇게 되면 되게 웃거든요. 막 까르르 웃어대요, 지금 애들이.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한국의 화장실 상태?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으로 화장실이 놀라웠던 사례가 어느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을 딱 들어오잖아요. 인천공항을 딱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막 10시간 되지 않나? 막 방콕에서 오게 되면 6시간 되나요? 몰라요. 아무튼 되게 오래도록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쫙 옵니다. 이제 오게 되면 그 세타연 화장실부터 딱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이게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뭐 중국에서도 솔직히 있잖아요. 우머첸. 우머첸이라는 게 50전짜리 그 돈을 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뒤닦을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우머첸 해가지고 50전짜리 종이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거를 내고 1위안을 내고 이제 화장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화장실이 기가 막혀요. 북한의 화장실이나 별반 다름 없습니다. 중국도 확연하게 다른 것이 상류계급, 중산층, 그 다음에 최하층, 그 다음에 일반 진짜 아주 최하층 서민이 쓰고 있는 이런 화장실들, 이게 아주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계급으로 살아야지 과연 그런 거를 안 보고 이걸 저걸 안 본다는 게 아니고 그 화장실만 안 봐도 정말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이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정말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류급의 화장실답게, 인류급도 공항, 최고의 공항답게, 정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물을 착 대니까 여기서 물이 쫙 나와서 깜짝 놀랐어. 어머, 이거 뒤에서 누가, 이거 열어주고 있나? 내가 오는 줄 알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센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근데 저는 근데 버튼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거기서 나고 있는 이막 자스민 향기, 막그 시원하고 달콤하고 막 온갖 상큼한 그 향기들.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또그 세상에 내 원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완전 그 거울을 뚫고 나오는 나의 그또 다른 모습. 비록 눈곱이 따닥따닥 끼었지만. 머리가 형편없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리얼하게 보여지고 있는 속눈썹과 막 코다리기까지 보이고 있는 이 리얼한 거울 하얗고 손톱 자국 하나 없는 그 거울 앞에서 정말 이 붙어가지고 무슨 뭐라 그래 이거 보고 거울에 막 달라붙어 있는 완전 그 뭐지? 파리 마냥 내가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머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진짜 오그 냄새 향기 막 환경, 하얗고, 화장실에서까지도 심지어 찰떡을 이렇게 해서 딱 굴려 먹어도 배탈이 안날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이거야말로 신선들이 사는 천국이로구나. 천국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북한의 화장실. 자, 어떨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오리지널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건 화장실이라는데 말 그대로 여성들의 그 화장? 도대체 왜 화장실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화장실,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머물다 간 것도 아름답다는 그또 문구 앞에서 또한번 놀랍니다. 야, 이렇게 문화 수준 정도가 높구나. 두 번째 제가 또 놀랐던 게, 어디를 가나 화장지가 있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나 화장지가 진짜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화장지도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게 주머니에다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고 옛날 할머니들 막 진짜 막 헐렁한 바지 개춤에다 이렇게 막 차고 나오고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맙소사. 이거야말로 진짜 화장지가 어디가 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땐그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정말로 진짜 그 뺑두 엄마라고 하잖아요. 막그 정도로 이제 아끼고 막 너무 아꼈어요. 그거를. 야, 그 화장지 하나라도 아끼겠다. 근데 어딜 가나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물도 잘 나와서 물로 씻어도 되겠더라고요. 난 너무 좋았던 게 어디를 가나 널려있는 이 화장지 앞에 더 놀랐습니다. 저는 집에 이렇게 또 왔는데 집 안에, 개인 집집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식당 안에 화장실이 있고 카페 안에 화장실이 있고 상가 안에 화장실이 있고 정말 이 화장실 숫자만 세자 그래도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화장실. 그러면 그 화장실은 누가 처리하나? 저는 또 이것 좀 못하더라고요. 막힐 수 있잖아. 근데 또잘안 막혀, 한국은. 그래서 왜 막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거친 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를테면은 이제 탄수화물과 이제 섬유질의 그런, 합성적인 것들이 너무도 부족해요, 한국은. 그런 걸안 먹다 보니까 아주 가공돼가지고 그냥 틀니만 가지고서도 살수 있는, 아니, 틀니도 필요 없어. 잇몸만 가져도 살것 같아, 이 한국에서는. 야, 북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집집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안에 비치되어 있고,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저는 백두산의 추운 겨울을 나보질 못했어요. 거기서 이제 수십 년간 살았던, 우리 그 개성 쪽은 따뜻합니다. 저희 고향 개성은요, 그래도 파주 날씨죠? 추워요! 아, 근데 그 바깥에서 내가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 그래, 추춥지. 그때도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인생의 4분의 1을 거기서 살았다는 게, 아우, 진짜 기가 막혀. 그렇게 추웠단 말이죠. 근데 그 백두산에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엉덩이를 달랑 까고 뒤를, 그 뒷일을 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우리 남조선 동무들 모두 행복하시라요. 이렇게 정말. 화장실조차도 이렇게. 아, 나는 진짜 그 너무도 추웠던 그 날들의 화장실을 상상만 해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거긴 되게 추웠을 것 같아요. 카페를 가도 너무 아름다운,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글들, 정말 생명의 불씨들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주옥 같은 글들이 정말 화장실 이제 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꽃들이 막 조화라고 할지라도 막 향기로운 냄새, 여성의 그 향기, 그런 아름다운 냄새들이 막 나고 솔솔 나고 막 꽃들이 막 걸려있고 막 이런 걸 보고 세상에 우리 집보다 더 예쁜 거야, 우리 집. 근데 우리 한국에 사는 집, 한국에 사는 집, 북한 사는 집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냥 하숙집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털털해가지고 집에 가전제품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직 잠만 자고, 예, 선풍기 하나 넣고. 아, 그 더운 여름이니까 찌들 것 같긴 하네요. 아, 서울의 날씨가 찌들긴 하지. 자, 아무튼 그 덥다 보니까 뭐 어차피 저는 잠도 거기서 잘 안 자고 어떤 때는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집보다 더 예쁜 거예요, 화장실이. 꽃단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여기서 알바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화장실이 있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5천만 국민분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살고 있는 신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5천만의 신선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정말 피 흘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행복한 터전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제가, 저의 아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도 웃음이 나오고, 뭐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감사하고.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또 진짜 감격의 그런 이제 호르몬이 쫙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시리고 짜릿한 그 모든 것이 엔돌핀이 쫙 도는데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선들이 살 법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로또도 안 사겠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 이거 무슨 호텔 하나에 이렇게, 아, 이제 북한에서 했다면 호텔이다 뭡니까, 여러분? 진짜 호텔 하나에도 너무 감사해 하고 살고 있고, 물론 감사한 분야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이런 걸 자주 소통을 하고,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다시 기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악플도 실컷 많이 달고요, 괜찮아요, 저는. 가자, 가자, 화이팅!